평양 남자 서울 여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저희는 지금 용산을 가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미국 문화원을 가고 있는데 거길 가는 이유가 있죠? 왜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15명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돼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날짜는 아마 8월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먼저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가는 사람들을 아직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다 오늘 처음 만나게 될 거고 앞으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기 위해서 오늘 OT를 갑니다. 저랑 와이프는 평양 남자 서울 여자 채널로 이제 선정이 돼서 미국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라이크도 눌러주시고 그런 덕분에 저희가 잠재성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채널로 인정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동안 한 3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미국에 있을 것 같은데 그 3주 동안 정말 많은 영상들을 찍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행도 못 가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대리만족을 한번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신가봐요? 제가 많이 고프다. 아침도 못 먹고 주중도 못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대사관 속 건물이네 여기가. 자, 그래서 OTA를 다녀왔는데 조금 소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뭐 여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지를 드릴 거예요.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근데 이제 오늘 2시간 정도 OTA를 했었고 오늘 OTA의 주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미 대사관이랑 함께 여행을 가서 어떤 곳들을 가고 어떤 단체를 만나고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는 자리였고 오늘 가니까 저희 부부랑 함께 가는 13명의 그 13팀이죠. 13팀의 인플루언서 분들이 와 계셨고 대단했습니다. 뭐 구독자 600만 명 되는 뭐 엔조이 커플도 있었고 뭐 제가 좋아하는 붕금소 채널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번 여행이 정말 기대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분야를 하고 계시는 그런 전공자분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분들이랑 함께 가서 저희도 이제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 뭐 스케줄을 보니까 상당히 힘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17일 정도 가는데 여유 시간이 정말 없을 만큼 정말 스케줄을 잘 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7일 그 여행 기간 동안 한번 1일 1 영상 만드는 걸 목표로 한번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맛있는 중국 요리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또 중국 요리 먹으러 가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중국 요리를 엄청 좋아하고 세린이가 저랑 결혼한 다음에 약간 이미지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원래 중국 요리를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지금도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 아니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럼 내가 강압적으로 들어가는 거 되잖아. 다시 할게요. 이미지 바뀌었다고 해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쉐이크 버거를 먹자고 제안을 했는데 저서 지금 크리스탈제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버거가 웬 말이에요. 중국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맛있다고 소문이 난 크리스탈 제이드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상은 무조건 끝날 때는 이 먹는 걸로 끝나야 돼. 주차가 진짜 헬게이트여가지고 이제 거의 30분 걸렸지? 30분 만에 주차하고 먹으러 갑니다. 관심 없으시고 코스 메뉴를 보자.
세트 메뉴로 시키려고 하다가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서 반품으로 시켰는데요. 일단은 저기 그 올리브유를 볶은 유니자 장면은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와이프가 먹어보고 싶다고 시켰고, 후쿠츠 소고기 고추 볶음은 제가 진짜 추천하는, 이 레스토랑에서는 정말 추천하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트러플 소롱포는 저랑 채연이랑 저번에 왔을 때 먹었던 건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시켰고요. 아마 이렇게 딱 시키면은 둘이 먹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요. 이 레스토랑이 아무래도 조금 브랜드가 있는 곳이다 보니 가격은 좀 비싸서 좀 큰맘 먹고 와야 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추천하는 후추 소고기 볶음. 진짜 맛있어요. 약간 광동식 요리 느낌인데 이런 통후추를 갈아 넣어가지고 정말 진짜 맛있습니다. 먹자. 그래, 10개 시켰잖아. 밑에 있을걸? 아. 트러플 소룡포입니다. 진짜 저번에 맛있어가지고 또 시켰어요. 이거는 살짝. 살짝 허트려가지고 육즙을 따로 담았고. 뜨거워. 시킬까? 맛있겠다. 됐다. 포장을 해가려고 디저트 가게에 들렸습니다. 포장할까요? 맛있겠다, 더. 오리지널이랑 얼그레 이사 갈까? 오리지널 사가자. 하나씩. 어, 오리지널 하나, 얼그레 하나. 굿. 여기다. 그치? 응.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너무 급하게 끝내는 마음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안녕.